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체크해 보자면요. 미국이 조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40%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0.39% 하락,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74% 하락. 그리고 유럽 독일은 약간 상승했습니다. 0.19 상승. 프랑스도 약간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영국이 약간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상해종합도 오르다가 약간 밀렸는데 240일 저항권에서 강하게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을 옆으로 횡보성으로 가기 때문에 별 무리 없고 니케이도 무리 없다. 자, 전일 미국이 뭐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뉴스를 보면요,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해 경기 둔화가 우려가 커졌다. 그리고 지역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지수가 마이너스 4.1로 떨어졌다 라는 미 연방준비은행의 발표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그거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북미회담 6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제재 풀고 싶어도 너 뭐 북한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좀 밀당을 하는 것 같고요. 폼페이오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것, 그 상황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낙관을 전망한다 라는 뉴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잘 진행이 되고 호재가 있다면 우리 또 현대건설 쪽에 우리가 들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우선 동시효과 지금 상황 보면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일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0.35%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기관 외국인은 선물 플러스 매수해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콜 옵션 한 14% 정도 하락했고요. 풋 옵션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연속해서 좀 가주면 더 좋은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동시효과 상황 보게 되면,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T 전기전자가 쉼없이 왔고 어저께도 초반에 약세 보이다가 대번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플러스권을 마감하고 하는 등의 강세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신규 분에 한해서 삼성전자를 약간 매수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딴 것 정리한 분들 삼성전자 살짝 들어갔어요. 분할 매수한다 그랬습니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으로 접근합니다. 항상 강한 쪽으로 해야 돼요.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와야 됩니다. 자, 조선주 강세 보이네요. 수주가 괜찮다, 그런 뉴스 봤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주가 조금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밑에는 또 괜찮네요, 그죠? 봐야 돼요. 이 정도는 장 시작하고 충분히 상승 전환도 가능한 거니까 지켜보면 되겠고요. 철강 약세고 자동차 보합권이고 통신 보합권이고, 자, 5G 약간 강세, 내수 쪽으로 약간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식료, 남북경협이 그죠? 뉴스빨입니까? 비실비실하네요. 걱정할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벼운 종목 아니고 현대건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GS건설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어요. 다만 포트폴리오 건설 쪽에 조금 치우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해소시키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쪽으로 관심 가질 겁니다.
지금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차, YG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현재 동시효과 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닥터K, 팀K 리포터 영희는 열심히 또 닥터K의 아침 시황을 전해주고 있네요. 땡큐. 자, 그래서 전일도 보시면 외국인이 2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기관만 같이 들어와줬다면 상당히 강세 나타낼 수 있었는데, 기관이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이렇게 사줬던 거, 최근에 좀 외국인이 팔때 같이 사줬던 거, 기관은 좀 던져준다, 그죠? 그나마 한쪽 주체는 사주니까 시장이 밑으로 안 처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강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같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줘야만 위쪽 241 이평선 강한 저항의 역할을 지금 할 건데, 2270 라인 여기 강하게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가 강하게 반등하고 약간 주춤할 때 틈을 타서 코스닥이 별로 못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쭉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올라왔거든요. 어저께는 좀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쏠리고, 코스닥은 크게 매수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선물 상황 한번 보자면요. 선물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지금 현재 파악되는 것으로는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를 많이 해주면서 해칭에 개념으로 선물을 들어온 것으로도 파악되고, 너무 강하게 치고 가게 못하게 속도 조절을 선물로 좀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에서 이제 하락 추세를 탈피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지 완전 상승 추세로 돌려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업종별로 내가 선택을 좀 잘못한다면 지수가 좀 올라가고 해도 크게 별로 영향가 없는 그런 차별화 내지는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행히 닥터K가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 순환매에 그래도 소외되지 않고, 그죠? 돌아오고 하는 타이밍에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습니다만, 그 순환매에 잘 대응 못한다든지 예측을 잘 못해낸다면 크게 재미없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세부 체크해 보자면요. 자, 건설주, 그죠? 건설주,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차, YG엔터테인먼트, 삼성전자,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데요. 서서히 이제 조금씩 정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삼성전자로 사사슬 넘어갈 겁니다.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를 사들어갈 겁니다. 자, 현대건설. 전일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네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모양도 우상향 유지 중이기 때문에 약간 왔다 갔다 흔들림이 있는데 걱정할 거 아니고 그냥 들어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GS건설. 자, 위로 올라타면 다 플러스예요. 걱정 없습니다. 이것도 단단하게 자 받쳐놨습니다. 우상향으로 받쳐놓고 약간 삼각 수렴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 수렴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리 없어요. 위로 올라가면 문제 없습니다. 삼각 수렴 스타일. 이거 캡처했다가 나중에 또 강의 자료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삼각 수렴 스타일. 아마 해놓긴 해놨을 텐데, 하나 더. 삼각 수렴. GS 건설.
옆에 컴퓨터 지 혼자 지 맘대로 꺼졌어요. 네, 황당해가지고 지금 조금 놀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GS 건설은 보안권을 지금 땡기고 있어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전에 기간 외국인 다 매수세 들어왔어요. 우려할 거 없고요. 현대차도 여기 인근 첫 번째 매수 들어가고 여기서 차근차근 지금 추가하면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탄다면 보너스권이니까 지금 제대로 분할 매수했던 분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어저께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네요. YG엔터 추가 상승하면 무리 없고요. 삼성전자 그냥 들어갑니다. 장 시작했으니까 바로 종목에 집중합니다. 이제 셀트리온은 지수가 조금 약세니까 던지라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겁니다, 이제. 자, 레이첼 날려드려. 셀트리온 당분간 접근 금지, 약세. 22만 원 이상 돌파 전에는 관심 없음. 22만 원 돌파 전에는 관심 없음. 자, 삼성전자 그냥 들어갑니다. 입질 매수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죠? 자, YG엔터테인먼트 추가 상승하고 있어요. 자, YG는 4만 7천원 깨지면 비중 또 줄입니다. 3분의 1. YG는 4만 7천원 깨지면 비중 또 줄인다. 3분의 1만 줄인다. 지금 3분의 1 줄이 났어요. 잘하고 있어, 영희. 한 10분 정도는 시장 전체적인 전망하니까 양쪽 다 날려드려, 무료도. 그 다음부터는 유료만 날려. 내가 알아서 해, 나머지는. 자, 큰 무리는 없어요. 큰 무리 없고 IT 쪽에 조금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뭐 보합 정도고요. 중국 쪽에 소비 화장품 이게 강하네요. 그죠? 여기가 특별히 강하고 5G 좀 강하고 남북 경유도 플러스로 약간 들어오고 됐어요. 요 정도. 자, YG가 조금 주춤하거든요. 쉽게 안 던집니다. 47,000원 깨지면 던집니다. 47,000원 YG. 그리고 GS건설 플러스권을 돌려냈고요. 현대건설도 재빠르게 이제 아래꼬리 땡깁니다. 자, 현대차도 플러스권 전환했고요. 삼성전자 오늘 약간 주춤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다 나중에
종목들 매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로 서서서서 실어 들어갈 거기 때문에 1차 매수세 들어갔어요. 그냥 무리 없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일단 자, 코스피 마이너스 0.27% 하락, 코스닥은 그렇습니다. 0.06 상승입니다. 닥터K 바빠요. 눈이 바쁩니다. 양쪽에 모니터 3개, 그리고 등등등 와이드 모니터 전부 다 눈으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닥터K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아침에 딱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그리고 옆에 컴퓨터 화면 더 추가해가지고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IT, 전기전자 조금 약세. 야, 중국 소비계통 신세계. 호텔 신라, 그 다음에 화장품 LG 생활건강 이런 쪽 강세입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처지네요. 자, 대기하고요. 못 땡겨 올리면 매도합니다. 일단 살짝 던져. 세게 말고 살짝 던져. 살짝 던져. 세게 던지면 우리가 내려가게 만들어요. 살짝 던져, YG. 내가 날린다. YG 살짝 던져. 3분의 1 던지세요. 가지고 있는 거. 세게 던지면 우리가 내려가게 만들어요. 세게 던지면 안 돼요. 살짝 던져, 살짝. 세게 던지면 안 돼요. 세게 던지면 우리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살살 던져야 돼요. 3분의 1만 던지려 했습니다. 이제 3분의 1 남았습니다.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자, GS건설 가고 있으니까 걱정 없고요. 자, 3분의 1 던진 거 있죠? 3분의 1 던진 거를 현대차 보자. 현대차 전에 쌍끌이 들어왔거든요. 현대차 사놨습니다. 현대차, YG 던진 거 현대차 매수. YG 던진 거 현대차 매수. 많이 던진 거 현대차 매수. 현대차 위로 12만 5천까지 노립니다. YG 다시 또싹 돌아서죠. 그러니까 3분에 들고 있습니다. 다 던진 거 아니에요. 밑으로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축소해 나가는 겁니다. 비교적 고점 부위거든요. 3분의 1만 들고 갑니다. 3분의 1은 조금 더 자유롭게 들고 가 주세요. 46,000원 깨기 전까지는 좀 들어가세요, 그냥. 적당하니. 자, 레이첼이 시간 되면 그건 천천히 날려드려. YG 3분의 2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세게 밀리기 전까지는 적절하게 홀딩하다가 46,000원 건막 위협하거나 하면 다 청산하세요. 애쭈 야오 경희 굿모닝, 솔라우님 굿모닝, 헝기 굿모닝. 어저께 밤에 일찍 잤어? 자, 이제 무료는 내가 날린다. 유료만 날려. 현대차 갑니다. 현대차 가면 돼.
현대건설도 갈라펌 잡고 있고 GS건설은 거의 플러스권 직전이죠, 다들. 라이딩 잘 캐치하고 있지라고 유료에 좀 날려줘. 라이딩 뭐 물론 자기 거 어느 정도 해놨겠지만, 호시 캐치 못해가 YG 안 던졌으면 더 대박인데. 라이딩 잘 듣고 있지라고 한마디. 에드님도 반갑습니다. 야오, GS 간다잉. GS 가고요. 현대도 갈것 같아. 현대건설도 그죠? 자, 삼성전자 살짝 사들어갑니다. 아직 아니에요. 한번 들어갔습니다. 좀더 처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일부 물량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살짝 들어갔어요. 현대건설 갑니다. 갈수 있어요. 건설주 별로 올라간 거 없어요. 오늘 남북 경영 플러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북 경영 플러스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5G가 오늘 좀 들어오는데 냅두고요. 중국 소비 쪽으로, 와, 화장품 강해요. 그죠? 조선도 좀 강합니다. 다 빨갛네. 우리 거 거의 다 빨갛기 일보 직전 삼성전자 빼고 삼성전자 그냥 들어갑니다. 걱정 없어요. 주식하면서 삼성전자 단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행제 약세입니다. 그냥 던져주세요. 아시겠죠? 못 던진 사람들은 자 미련 따위 버리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고 던져주세요. 별로입니다. 우하향입니다. 남북경협 우리 차례 왔어. 드디어 한번 가줘야 돼. 야야야 팔지마. 라이딩 팔지마. 빨리 날려줘. 라이딩 팔지 말라고 빨리 날려줘. 아까 쳐지니까 팔았지. 뭐못 팔았으면 안 그래도 니못 팔았을 것 같아서. 어? 아까 못 팔았을 것 같아서. 어? 그래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쳐지면 팔아 그래. 47,000원 깨지면 팔아라고 날려줘. 재수빨 받았지. 재수빨. 응? 요거 딱 쳐지길래 3분의 1 던진 거지. 야, 그래봤자 뭐 하니? 응? 어, 이해했네. 47,000원 깨지면 던져. 아, 나 웃겨. 그 대신에 GS 가잖아. 어? 라이딩아. GS하고 현대건설 가면 되는 거야. 어? 가는 거야. 새마을 운동 한번 들어야 되겠어. 응? 빰빠밤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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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제가 이거 노래 트는 이게 앱이 어떻게 날라가가지고요. 아, 나 미치겠어요, 진짜. 예? 저장돼 있는 게 없어졌어요. 미치겠습니다. 와. 음악 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잘 틀어야 되는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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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기 좋은 날 우리 힘으로 만드세. 기야 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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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짝. 예, 가면 되는 거예요. 현대건설도 가고, GS건설도 가고, YG도 가고, 현대차도 가고. 예야 오빠 차 한번 들려볼까? 재밌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있습니까, 인생, 그죠? 별거 없어요. 이거 그런데, 이거, 음악 앱, 이거, 뭐 말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거 플레이어가 이상해졌어요. 와. 오빠차, 현대차, 예야! 에쿠스, 컴온! 후! 렛츠 와이! 빨리 나와, 예야! 요추 오빠차 타고
같이 놀러 갈까? 예야. 노 프로블럼. 예야. 우후. 야, 이거 저작권 없이 진짜 틀어놓고 하고 싶어요. 자, 아, 문제 없어요. 삼성전자도 땡기려고 폼 잡고 있고요. 자, 기관형들이 어저께 팔았다가 정신을 차렸는지 1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10억. 그죠? 외국인 200억 매던데 별 걱정 없고요. 선물로 땡겨주고 있어요. 그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다? 현 선물 적절하게 컨트롤하고 있다고요. 시장 처지려고 하면 받쳐주고 선물로요. 시장이 과열될 것 같으면 못 가게 선물로 막아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그럼 결론은 우리나라 시장 별로 문제 없다는 겁니다. 예야. GS 강서 갑니다. 가요. 현대건설도 뭐 가고 뭐 문제 없어요. 현대차도 가죠. 삼성전자도 가려고 뻐적뻐적하네요. 그죠? 닥터케이 매직이 요새 발동이 좀 안됐는데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 닥터케이 매직 잘하면 발동되겠습니다. 전부 빨갛게 보유종목 대기 일보 직전이에요. 삼성전자만 돌아왔으면 전부 빨간색입니다. 보이십니까? 뒤처지지 않아 결코. 그죠? 발음이 안되네. 주식계 마동석 팬놈만 팬다. 주식계 마동석. 셀트리온 삼행자도 살짝 올라오고 있으나, 그죠?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죠? 별로예요. 셀트리온 삼행자 당분간 관심 없어요. 하락 추세입니다. 재미없습니다. 이래 되면. 하락 추세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판단을 잘 하십시오. 추세가 무너졌어요. 상승 추세가 아닙니다. 보실래요? 상승 추세입니다. 보실래요? 상승 추세입니다. 이거는 상승 전환 중에 조금 처졌으니까 반등할 때 매수해서 빠져나오겠다 했습니다. 그죠? YG엔터 올라가는 상승 추세, 저점 자꾸 올려가는 상승 추세라고요. 삼성전자 주도주니까 들어갔어요. 셀트리온 보실래요?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나머지는 본인들 판단하십시오. 여기까지.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지 재빨리 체크합니다. 현대건설 여기 보시면 되죠. 외국인 202만 계약, 아, 2만 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GS건설 외국계 들어오고 있네. 현대차 외국계 약간 안 들어오고 있네. 전일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어요. 외국계 억수로 많이 들어왔어 저번에 어저께. 왜? 살만한 자리라고 판단 들거든요. 압수수색 한다는데 그래도 이 회사의 주가를 크게 흔들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나 보죠. 시장에서는. 그죠? YG엔터테인먼트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 프로블럼. 외국계 약간 우위. 전일 기관 외국인 싹쓸이 했어요. 안 던져. 다. 3분의 1 들고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초단타꾼이기도 하지만 전일 13승 1패입니다. 꾸준히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께 같이 방송으로도 보여드립니다만 초단타도 하지만 쭉쭉쭉 끌고 갈 줄도 아는, 그죠? 상황에 대처할 줄 아는 남자다. 믿을 사람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여기 받쳐놨으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46,000원권 하면 추가 매수할 거예요. 삼성전자 외국계 약간 매도하는데 no problem. 자, 시장, 아, 여기 안 깨면 좋겠어요. 2218 안 깨야 돼요. 깨더라도, 자, 전일 2212라인만 안 깨면 문제 없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17분인데 260억 같으면 되게, 아, 강한 매도세는 아닌데 선물로 좀 잡아주니까 큰 걱정은 없다. 코스닥은 약간 약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일 정도만 잡아주면 큰 문제 없겠다. 전일 저점 정도만 잡아주면 큰 문제 없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무료 방송으로 이렇게 아침에 확실하게 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종목 담새끼 하나 켜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비교 말아주시고요. 닥터케이 무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유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좀 할게요. 자, 학원비 몇십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같이 하고 싶으시면 같이 하십시오. 분명히 돈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잠을 안 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최선의 정보와 최선의 트레이딩 할 수 있게 도움 드리려고 잠을 안 잡니다. 믿을 사람은 믿어보시고요. 검증해 보십시오. 실시간 방송들 전부 다 녹화 방송 다 되어 있으니까요. 검증해 보시고 밑에 방송 밑에 보면 다음 카페
타고 들어오는 링크도 있고요. 1대1 카톡도 있으니까 가입 문의 하실 분들 하십시오. 자, 영화 하나 날려드려. 양쪽 다 날려드려. 자,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으나 20분 정도 된 경과된 지금 280억 규모는 강한 매도세 아니기 때문에 현재 300억입니다. 넘어갔어요. 큰 우려 없고 전일에 저점 정도만 지켜주면 좋겠고 그 대신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로 시장 커버 중. 포트폴리오 양호. 삼성전자 하나 빼고 다 빨개요. 자, 돈 있는 분들 삼성전자 살짝 사들라는 거 무리 없어요. 나중에 하고 그냥 붕 뛰어오는 경우도 생기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적당히 조금씩 담아 들어가십시오. 한 방에 막 사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리딩하고 있는 우리 방에서는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질렀기 때문에 현금 내비두지 마라 그랬거든요. 시장 상승인데 현금을 왜 내비둡니까? 만약에 자 가지고 현금 조금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정도는 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신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빨간불 뜨기 직전이죠. 자 GS건설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GS건설 조금만 더 상승하면 전원 플러스권일 것 같고 현대건설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고요. YG로는 뭐 양껏 먹고 있고요. 자 YG 3던져 날려줘. 라이딩만 3던져. 아까 라이딩 못 던졌기 때문에 조금 더 쳐지면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에 절반 던질 겁니다. 자 날려드려. 조금 더 쳐지면 가지고 있는 거에 절반 던질 거다. 끝까지 들고 갑니다. 일단 끝까지 들고 와요. 45,700원까지는 끝까지 들고 간다. 야 지금 영희와 컴비 영희 컴비 영희를 그냥 그 냅둬야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 팔 타임인지 아닌지 내가 아니까 나머지 영희가 좀 알아서 해줘. 땡큐. 완전 속기사야 속기사. 닥터케이 주식 방송을 그대로 필사해서 옮겨 필사는 아니지만 타이핑으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라이딩이가 빨간 티만 입고 지낸다 이런 이야기가 아침 생각나서 저도 빨간색 팬티 꺼내서 입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빨갛게 되기를 정말 기원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죠? 그래서 저도 일부러 이틀 전인가 제가 마트에서 새끈한 빨간색 체크 무늬 팬트 샀어요. 라이딩 이야기도 생각나고 해서 라이딩아, 형 빨간색 팬티 입었다? 올라가고 싶어. 여러분들은 닥터K 믿어서 돈 버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어주셨잖아요. 그죠? 특히 지금 이제 2주째 돼가고 있습니다. 유료방 운영한 지 2주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죠?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제 기준으로는 한 15분 같이 해주고 계신데, 그동안에 신뢰가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죠?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때 그렇게 같이 하기 힘들었을 텐데, 믿어주셔서 감사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듣고 있는 모양이지.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일 야간 시장 정도 지수예요. 마이너스 0.42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0.14 그죠? 저 정도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걱정할 것도 아니고요.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적당하니 있다가 어느 순간 치고 올라갈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파다닥거리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매매 타이밍보다 매매가 조금 호흡이 길어졌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약간 쳐져도 안 던져요. 그죠? 옛날에는 좀 쳐지면 던지라고 난리를 치는데 왜? 이런 구간, 시장 하락 구간, 위험한 구간이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들고 있으면 우량주, 꼭대기 말고 적당히 들고 있으면 알아서 지가 갈 거기 때문에 너무 파다닥거릴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마음 졸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직장인들 많으시잖아요. 적당히 들고 계시다가 위험한 권역만 잘 주시하시다가 그 권역 넘어가면 또 순환매 형식으로 슬슬 돌아가면서 시장 돌아올 거니까 자 코스닥은 조금 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일선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YG가 코스닥이잖아. 잠깐만요.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가 마이너스 전환했죠. 자, YG 다 던져 그냥. 나머지 다 던집니다. 사살 던져, 사살. 세게 던지면 안 돼요. 사살 던져, YG. YG 그냥 사살 던져, 세게 말고. 다 던져요, 이제. 먹을 만큼 먹었어요. 세게 던지면 안 돼요. 사살. YG. 전략 매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됐어요. 그 먹은 걸로 어디를 들어가는가 하면요. 돈을 안 놀릴 거예요. 요거 46,000원까지 쳐질 수 있단 말이지. 46,000원이면 1% 넘게 쳐지잖아. 일단 오늘은 여기가 약세거든. 오늘 들어갈 필요 없고 현대차 파란 거 YG 파란 거 현대차 추가 매수 살만한 권역이니까 내가 날릴게. YG 판글로는 현대차 매수.
그러면 이제 단가 많이 내려갔어요. 조금 올라가면 다 플러스예요.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완방이 지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딴지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략대로 잘 수행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믿고 계신다면 위에서 한 방에 질러놓고 이 빠지는 거 어떡하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사 들어가고 사 들어가고 분할로 사 들어가고 중장기로 가겠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YG는 이제 팔아먹었으니까 먹을 만큼 먹었어요. 전고점 내려와 이제 여기 내려와 여기 정도는 놔줄게. 왜? 눌려주면 또살 거예요. 4만 5천 원권 정도 내려오면 또살 겁니다. 한 칸만 더 올리자. 이렇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사고팔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도 노 프라브럼입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위에 3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YG 이제 던져냈고 여기서 슬슬슬 갈아타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나뉘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냥 막 마구잡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땡겨내면 완전한 상승 추세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조금만 땡기면 돼요. 그럼 위로 갑니다. 현대건설 플러스 나기. 뭐 거의 얼마 안 남았고요. 야, 레이첼아, 너 포트 좀 올려봐봐. 너가 거의 표준이니까 에듀님도 한번 올려보십시오. 다 포트 한번 올려보십시오. 단가 보면서 여러분들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어디로 편중되어 있는가 보고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다 보고 해줘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유료도 이렇게 안 해줘요. 얼마 매수, 얼마 손절, 얼마 목표치 끝. 틀렸습니까? 끝입니다. 닥터케이 일일이 전부 다 캡처해서 다 날려드리고 개개별 포트폴리오 상황 보면서 다 컨트롤 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케어 받아보시던가. 그죠? 회비 얼마 안 합니다. VIP 회원 50만원밖에 안 해요. 그죠? 비쌉니까? 한방 쳐지면 몇백 날라가는 게 다반사예요. 믿을 사람 믿어보시고 같이 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케어도 받고 하면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부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GS건설 추매하냐고요? 여기 내려오면 46,000원부터 4만원까지는 가능. 오케이? 46,000원과 46,200원 권역에서는 가능합니다. 단가 얼마입니까? 남겨보십시오. 단가. 여기 권역에서 가능하다고. 반도 할 거기 때문에. 커피, 카페, 빵님. 혹시 닥터케이 팬입니까? 맞아, 맞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닥터케이 팬 맞습니까? 필명 말입니다. 필명. 맞아도 상관없어요. 뭐 채팅방 나갔다고 저하고 그죠? 반갑습니다. 채팅방 나갔다고 저하고 뭐 척질 거 없잖아요. 그죠? 저하고 뭐 나빠서 나간 건 아니잖아요. 가끔씩 그렇게 들어오십시오. 예리하죠, 제가. 본인 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콘, 화면 보고 제가 그렇게 눈치챈 겁니다. 아이, 똑똑해. 반갑습니다. 자, 레이첼이가 포트폴리오가 현대건설이 플러스고 현대차가 마이너스 2.6이고 이거 추가를 지금 돈이 없어서 많이 못했다 했잖아. 추가한 사람 보니까 마이너스 1%대고 GS건설 마이너스 0.4니까 올라가면 무조건 플러스네. 노 프로블럼. 그죠? 노 프로블럼. 포트 양호합니다. 그러면서 챙겨 먹은 거 있고. 야, 레이첼아, 돈 있냐? 잠깐만. 돈 100만 원 있겠네. 그지? 돈 100만 원 있는 거 놀리지 말고. 잠깐만. 현대차가 비중이 크네.
100만 원을 어디다 실어주지 그러면? 비중이 크니까 GS 건설에다 실어. 레이첼, 돈 100만 원 있으면 돈 돌리지 말고 GS 살수 있는 권력, GS 실어. 그러니까 저기 닥터케이 팬님이 매매를 좀할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딱 눌림목이니까 살 만한 자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살 만한 자리 맞아요. 갖다가 눌려주니까. 현대건설 모형 다 만들어 놨어요. 가는 것만 남았어요. 가는 것만 남았고, 어저께 남북경협을 한번 흔들었거든. 그죠? 쫄아가지고 던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쫄아요, 우리는. 왜안 쫀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흔들고, 어떻게 하면 나를 힘들게 만들 건지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좁은 시야가 아니라 넓은 시야를 보면 남북경협이 뭐 망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남북경협 활성화됐으면 됐지 사활이 걸렸어요. 대한민국 앤드 북한의 사활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의 정치적인 생명 연장되는지 여부에 사활이 걸렸어요. 그러면 말로 트럼프 형이 야, 너 제대로 안 보여주면 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지. 그거에 쫄아가지고 다 던지면 되겠습니까? 그죠? 안 던져요. 자, 혹시 방송 보고 있는 예전에 같이 채팅방에 했던 분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저하고 뭐 원수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정에 따라서, 그죠? 나갈 수도 있고 한 부분이니까 반갑게 서로 얼굴 다시 인사하고 하면 돼요. 참고하십시오. 아유, 괜히 좀 주저해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아는 척 하거나 하면 괜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 채팅방에는 저를 디스했던 사람이 두 명이나 있어요. 저한테 디스했던 사람, 제가 그래서 차단시켰던 사람 두 명이나 있어요. 지금도. 닥터K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공격하면 대받아 주긴 하지만 본인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면 또 그런 거다 받아줘요. 참고하십시오.
삼성전자도 올라옵니다. 자, 전부 다 빨간불, 포트폴리오 전부 빨간불 직전입니다. 홀딩하세요, 그냥 다. 시장도 여기 안 깹니다. 누가 컨트롤 한다고? 외국인 선물 확 들어오네요. 그죠? 2400계약으로 확 들어오죠? 시장 죽이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왜? 죽이면 자기가 샀던 거 종목 다 억울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실컷 사들어오고 있는데 살짝 흔들기지. 확 깨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나게 사들어온 거 전부 다 마이너스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돈 많이 들어왔잖아. 왜 그러겠습니까? 그냥 슬쩍 조정만 하지. 선물을 땡기는 걸 보고 별로 크게 죽이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홀딩 날려드려. 양쪽 다 브레이체 선물 들어오는 모양새 보니 외국인이 속도 조절 정도지. 아, 크게 던지고 싶은 생각 없다. 그냥 안심하시고 적당히 다 일들 하시고 하셔라.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90억 규모로 매수세 코스피 양호. 자, 외국인이 480억 규모로 매도 살짝 나오고 있는데 크게 우려할 거 없고요. 자,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보합권입니다. 별 문제 없고요. 시장을 그냥 적당하게, 미국도 많이 올랐어요, 스트레이트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가는 거지 막 걱정할 정도로 흔들어 제끼는 그런 위험한 구간 아니다. 적당히 들고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YG는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다 던졌어요. 더 올라가는 거 내 거 아니고 상관없고요. 셀트리온 좀 체크해 드릴게요. 셀트리온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까 던지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자, 영아 모아님, 셀트리온 매도 의견 어저께 장 초반에 드렸는데 잘 청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번만 좀 남겨드려. 여기에서 매도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던져라 하고 난 다음에 잘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역추세 하락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들고 갈게 안돼요. 여기를 지켜야 된다고 했고 깨지니까 던지는 겁니다. 무조건 들고 간다고 되는거 아닙니다. 셀트리온 당분간 관심 없어요. 22만원 올라오기 전에는 관심 없습니다. 현대차 갑니다. 자, 현대건설 가고요. 자, GS건설 가다가 한번 밀려줬으니까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도 조금만 더 땡기면 플러스권입니다. 전부 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일부 직전. 삼성전자는 뭐 일부 분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부 플러스다 해도 뭐 과언 아닙니다. 순항하고 있다. 별 문제 없다. 포트폴리오 라이딩이가 현금이 좀 있네. 현대건설, 현대차, GS건설. 현대건설이 좀 작네. 현대차가 좀 많이 들어가 있네. 라이딩 GS건설, 현대건설 500씩 사 날려줘. 라이딩 현금하고 GS하고 500씩 나눠서 사. 현금 놀리지마.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 본인들 집중 케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래줍니까? 유료도 이렇게 안 해줘요. 유료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집중 케어 이렇게 안 해줘요. 신경 많이 쓰이잖아. 누가 그랬습니까? 안 해줘요. 닥터케인 해줍니다. 왜? 저를 믿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질 수 있어도 케어합니다. 다 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갈 거니까 손잡고. 혼자 말고, 혼자 잘 되는 거 말고 다 같이 손잡고 저 높은 곳으로 가서 웃으면서 좋은 경치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냈다고 기쁨의 눈물도 흘릴 겁니다. 같이 자, 영아, 한 번 더 날려줘. 라이딩, 카피? 이렇게 한 번. 자, 이거 딱 갈 수 있는 모양이에요. 이거, GS 건설. 여기서 딱 올라갔다 눌려줬잖아. 여기 살 수 있어요. 단타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끊어내고, 여기서 다시 사놓고. 저라면 그, 커피님은 잘하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 단타 좀 할 줄 알거든. 그죠? 외국계 매수 드럼이다. GS 건설. 노 프라브럼이에요. 사면 돼. 추가합니다. 현대건설 양봉 시연하고 있죠. 올라가면 돼요. 별 문제 없습니다. 주춤하게 만들고 아래 꼬리 열나게 달고 여기 밑으로 빠질 것처럼 겁 한번 딱 주고 대번 들어올리네.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고요. 이것이 진짜로 밑으로 보낼 것 같았으면 이거 위, 아래 꼬리 따위는 달지 않고 밑으로 확 쳐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밑으로 확 죽였다가 들어올립니다. 누가? 어저께 외국인. 그죠?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 또 들어오네. 위로 가겠다는 겁니다. 돈 부족한 동생한테 빌려주든지. 양양. 아유. 웃겨. 걱정 없어요. 현대차? 여기서 올라가려고 빨간불 들어오고 있네요. 올라가면 플러스, 그죠?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한 거 그대로 잘 수행했으면 플러스입니다. 올라가면 여기 12만 5천까지 노립니다. 현대차는 12만 5천은 단기 목표 날려드려. 양쪽 다. 기관이 들어오고 있어. 여기 목표입니다. 여기. 단기 목표. 여기 가면 한번 튕길 겁니다. 튕기는 거 일단 용서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끊고 다음 기회 노립니다. 중장길에서 무조건 끝까지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유리한 쪽으로 사살 컨트롤 합니다. 어저께 처음 같이 한 홍윤기님은 사자마자 지금 지혜선설이 올라가고 현대차가 사자마자 올라가는. 그리고 삼성전자 살짝 샀죠. 삼성전자 150은 빠졌어요. 야, 기분 좋다 안 좋다. 조금 좋을걸요. 아마 사자마자 이렇게 내 포트폴리오가 빨갛게 물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요즘 공부 잘 된대. 이거 살 수 있는 모양이거든. 그죠? 오를 만큼 올랐고 처질 때 던져내고 다시 사놓고 단타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합니다. 셀트리온 지지부진해요. 셀트리온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 날까요? 왜 극명하게 차이 날까요? 추세.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추세가 꼬꼬라지가 있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하락 추세 좋아하면 안 돼요. 저점 막 잡아가 좀 많이 갈 것 같죠? 물론 닥터 K가 여기 20만 원권 사서 끝내주고 또 먹어줬지만
그 이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후로 안 해요. 여기서 눌려주고 올라가고 다시 올라타는 눌림목 와야 일봉상 이런 모양이 나와야 어떻게? 여기서 일봉상 이런 모양이 나와야 삽니다. 이제 22만원. 그 전에 안 해요. 먹을 만큼 먹었어요. 십몇 프로. 핸드건설 간다, 에이. 별 문제 없어요. 셀트리온을 이게 넣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신 분들 아시겠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죠? 단단하게 다 받쳐놨고요. 받쳐놨고요. 삼성전자 여기도 추세 지키면서 가고 있고요. 뭐, 현대차도 무리 없습니다. 0.8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은, 그죠? 아직도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자, 포트 무리 없으니까 전부 홀딩. 현금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코앞에 왔지? 또 먹을 거야, 레이첼아. 응? 팬놈만 팬다고. 닥터K가 누구라고요? 주식계의 마동석. 팬놈만 팬다. 먹고 먹고 또 먹고, 그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강한 반등세 나오는지, 아니면 조금 처져도 별 문제 없어요. 그죠? 왜냐면 강한 반등으로 왔기 때문에 적당하니, 여기 전고점, 돌파됐던 전고점 라인, 장대 양봉 박은 여기 라인만 훼손 안 하면 큰 무리 없거든요. 적당히 조정받는 건 용인하면 되고요. 자, 미국 선물, 그냥 양호입니다. 별 문제 없고요. 오늘은 IT 쪽으로 약간 누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강해요. 안 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살짝 들어갔어요. 기회를 안줄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주 약간 강세, 건설주가 오늘 강세, 그죠? 나머지 좀 약세입니다. 바이오 그만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총 상위의 바이오는 지금 패고 있어요. 어저께 이어서. 그러니까 바이오 별로 재미없을 겁니다. 오늘 5G가 나르네요. 그죠? 그리고 남북 경협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무리 없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시장 컨트롤 하고 있고, 밑으로 크게 처지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 보입니다. 현물 500억 마이너스 나오고 있으나 크게 우려할 거 아니고, 프로그램 매수세도 잡히고 있으니까, 기간이 오늘은 약간 받쳐주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고요. 외국인이 나중에 뭐장 후반쯤에 혹시나 포르스콘으로 전환하면서 같이 기간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전고점 여기 2230 라인 뚫고 올라가는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베리 굿. 오늘 모든 포트폴리오 홀딩입니다. 걱정할 거 없고,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적당히 일하시면서 시장 그냥 관망하십시오. 별로 무리 없어요, 현재. YG 엔터테인먼트는 고점 부위에서 신나게 잘 챙겨 먹었고요. 팔아먹은 현금 놀리지 않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차, 삼성전자로 포트폴리오 구축해 나가면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방송 안내 드리고 있고요. 무료 방송입니다. 무료보다 조금 더 퀄리티 원한다. 유료 카톡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비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광고 3천원도 못 봅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늘은 장 마치고 찾아뵈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